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하면 춤출 때 좀 더 스윙이 자연스럽게 일어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면 유래를 배워봤으니까요. 지금은 스텝을 한번 직접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왈츠 기본 스텝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스텝을 수행하기 전에 베이직 스텝을 먼저 해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려운 스텝이 될 수 있거든요.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럼 발을 한번 보세요. 자, 먼저 그냥 풋워크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 전에 한번 워킹으로 그냥 걸어볼 겁니다. 왼발 전진, 오른발 옆, 왼발 그 발에 모으고 다시 오른발 후진, 왼발 옆, 오른발 모으고. 구령을 붙여드릴게요. 한번 저와 함께 따라해보세요. 지금 혹시 앉아계시지는 않으신지 모르겠어요. 일어나셔서 저와 함께 따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하, 근데 지금 왼발로 전진, 오른발로 후진만 하면 한쪽 발만 전진, 또 한쪽 발만 후진 연습이 되겠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까요? 네, 두 번씩 반복을 하면 이 발, 저 발 다 연습하실 수 있어요. 자, 그럼 두 번씩 한번 해볼 거예요. 워킹, 왼발로 하나, 옆으로 둘, 셋, 오른발로 다시 전진하세요. 하나, 둘, 셋. 그럼 이걸 후진으로 왼발, 하나, 둘, 셋, 오른발, 하나, 둘, 셋. 그러면 연속해서 시작. 원, 투, 쓰리, 원, 투, 쓰리, 원, 투, 쓰리, 원, 투, 쓰리. 잘 한번 보시면 팔자, 아라비아 숫자 각진 팔자 그림이 되거든요. 다시 한번 왼발 전진, 하나, 둘, 오른발 전진, 하나, 다시 왼발 후진,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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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이것을 남녀가 홀드를 하고 처음부터 하면 잘 안 되겠죠. 우리는 초보자잖아요. 그러니까 손만 잡고 한번 하는 걸 보실 거예요. 여자가 오른발 후진, 남자가 왼발 전진으로 시작을 할 거예요. 천천히. And. One, two, three. One, two, three. One, two, three. One, two, three. 여기서 잠깐 남자가 왼발 전진 시작. 혹시 이렇게 하시지는 않으셨나요? 다시 한번. 당연히 발이 안 밟히려면 남자가 전진하면 우리 여성은 후진을 해야 되겠죠. 다시 한번 시작.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반복.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그래서 일명 박스 스텝이라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각형을 그리면서 가기 때문이죠. 반대로 서서 한번 보여드리겠어요. 잘 보세요. 남자 왼발 전진, 여자 오른발 후진. 시작.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반복.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분명히 따라하고 계신 거죠? 다시 한번 시작.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한 번 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좋았어요. 자, 그러면 손을 붙들고 하다가요. 이제는 홀드를 하고 한번 해볼게요.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한 번 더 반복.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반대 방향으로 다시 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한 번 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초보자 손잡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익숙해지시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렇게 홀드를 하고 하시면 좀 더 아름다운 모습이 되겠죠, 여러분. 자, 여러분, 다 열심히 따라 했다는 가정하에 푸드웍에 대해서 설명드릴 거예요. 크로즈드 체인지의 푸드웍. 왼발 힐 토, 오른발 토, 모아서 토 힐. 다시 오른발 힐 토, 토, 토 힐. 후지는 토부터 갑니다. 토 힐, 토, 토 힐, 토 힐, 토, 토 힐. 반대 방향 좌회전해서 보여드릴게요. 시작. 힐 토 토, 토 힐, 힐 토 토, 토 힐, 토 힐, 토, 토 힐, 토 힐, 토, 토 힐. 뒷모습으로 보실까요? 시작. 힐 토 힐 토, 토 힐, 토 힐, 토, 토 힐, 힐 토 토, 토 힐, 힐 토 토, 토 힐. 여기서 지금 보셨던 것처럼 전진하는 사람은 힐, 후진하는 사람은 토, 발끝 부분부터 닿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후진인 스텝인 경우에 거의가 no foot rise, 뒤꿈치를 내리고 발의 rise, 상승하는 것이 없는 상태로 그 다음 발이 토로 일어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시 no foot rise, 토, 힐, 후진일 경우에 no foot rise가 일어난다고 했어요. 토, 토, 힐. 이렇게요. no foot rise가 뭐냐고요? 잊어먹으셔도 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다음에 또 설명 드릴 거예요. 그러면 기억나실 거예요. 자, 여러분. 박스 스텝을 먼저 배워보셨죠? 반복 훈련 하셨어요? 아니, 반복 연습을 하셔야죠. 자, 그러면 회전을 가미한 리버스 턴, 내추럴 턴을 배워보도록 할 건데요. 리버스 턴, 내추럴 턴이 도대체 뭐냐고요? 내추럴이란 단어를 주로 쓸 때에는 오른쪽으로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것을 내추럴이란 단어를 주로 사용을 할 거고요. 그 반대로 리버스란 단어를 사용할 때에는 좌회전, 왼쪽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는 것을 리버스 턴이라고 할 겁니다. 내 몸을 기준으로 말이죠. 그럼 먼저 리버스 턴을 배워보도록 할 건데요. 반복 연습을 하기 위해서 쿼터 90도씩 회전을 해볼 거예요. 자, 왼발부터. 아까 박스 스텝에서 하셨던 것처럼 워킹으로 그냥 편안하게, 우리는 초보자니까요. 준비. 왼발 전진. 하나, 오른발 옆, 왼발 모으고 90도 회전을 하셔야 됩니다. 오른발 후진으로 내 몸을 기준으로 좌회전을 합니다. 오른발 뒤, 왼발 옆, 오른발 모으고 다시 왼발 전진, 오른발 옆, 마찬가지 좌회전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또 오른발 후진, 왼발 옆, 발 모으고. 그럼 전체적으로 모양을 보시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방 돌기 동작이 되겠습니다. 반복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풋워크를 한번 불러드릴 거예요. 왼발부터 힐,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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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힐, 토, 힐, 토, 토, 힐. 힐,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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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힐, 토, 힐, 토, 토, 힐. 아, 어렵다고요? 그럼 다시 워킹으로. 1, 2, 3. 1, 2, 3. 1, 2, 3. 1. 잘 되면
힐,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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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힐, 토, 힐, 토, 토, 힐, 힐,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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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힐, 토, 힐, 토, 라이즈, 시작, 업, 로어. 앤 하면서 계속 스윙을 하셔야 왈츠의 분위기가 연출이 되죠. 그래도 이것조차도 어려우면 그냥 워킹 연습으로 여러 번 반복을 하셔서 자연스러울 때까지 익히시면 됩니다. 그럼 왼쪽으로 돌았죠. 반대로 오른쪽, 내추럴, 자연스러운 방향인 오른쪽으로 회전을 해볼 거예요. 그러면 아까 리버스턴 할 땐 왼발로 전진했죠. 지금은 오른발로 전진을 하면 되겠죠. 오른발 전진. 하나, 왼발 옆, 오른발 모으고. 왼발 뒤, 오른발 옆, 왼발 모으고. 다시, 오른발 전진, 왼발 옆, 오른발 모으고. 왼발 후진, 오른발 옆, 왼발 모으고. 반복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푸드웍으로 힐,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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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힐, 토, 힐, 토, 토, 힐, 힐,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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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힐, 토, 힐, 토. 어려우면 그냥 워킹. 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렇게 반복을 하시면 되겠죠. 그럼 발이 조금 익숙해지시면 우리가 아까 배우셨던 홀드, 여자 홀드, 남자 홀드 모양을 유지한 채로 스텝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겁니다. 다시 남자 홀드로 왼발 리버스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여성 홀드 아름답게 아름답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그럼 내추럴 턴은 홀드해서 다시 남성 오른발 전진이라고 했어요. 시작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름다워.